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2월 25일 월요일 오전 10시입니다. 이 외교나 안보에서 이벤트란 말을 쓰면은 아주 곤란한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남북 관계에서 이벤트란 말이 언론에 자주 등장을 했습니다. 이벤트란 말은 어떤 행사를 만들어서 사람들의 이 정신을 혼미하게 하려는 게 목적이죠. 사실 이벤트 쇼라는 뜻입니다. 이벤트 쇼는 다른 데서는 몰라도 이 안보 외교 아주 현실적인 그리고 힘의 관계가 작동하는 안보 외교 분야에서는 그게 독이 됩니다. 그런데 남북 관계는 지난 1년 동안 위장 평화 쇼 이벤트로서 점철되었습니다. 오늘 아침 조선일보까지도 일면에 기사가 제목이 뭐냐면 김정은 중국 종단 남행열차 이벤트입니다. 이게 꿈보다 해몽이 좋다는 말이 있습니다. 실질보다 해석이 더 좋다는 이야기인데 이 기사 제목만 보면은 평양 하노이 비행기로 4시간 거리를 열차로 50 내지 6시간 달려. 이러면 이게 사람이 좀 이상하다는 뜻 아닙니까? 이런 짓을 하는 행동을 무슨 뜻을 부여해가지고 이렇게 크게 보도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벌써 김정은의 이벤트 쇼에 넘어간다는 뜻이죠. 한국 언론이. 베이징 안 들르고 텐진 거쳐 장저우로 출발 사진 공개 파격도, 출발 사실을 공개한 파격도, 이런 뜻이군요. 출발 사실을 공개 파격도. 아니, 출발 사실을 공개하는 게 왜 파격입니까? 정상적이죠. 이것까지도 의미를 부여하면, 전문가 예상 깬 루트로 세계 이목 끌기, 미엔 북중 밀월 과시, 세계가 이목을 끈다는 것도 이 과장입니다. 외국 언론, 정상적인 언론은 가볍게 취급합니다. 좀 우스꽝스러운 코미디로 취급을 하는데 이건 뭐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한다는 게 벌써 북한의 전략에 넘어간 겁니다. 지난 1년 동안 북한과 남한 문재인과 김정은이가 벌린 쇼의 결말은 뭡니까? 쇼의 결말이 북한 핵무기가 없어져 버렸습니까? 북한 핵무기는 1년보다 아마 핵폭탄이 한 대여섯 개 더 늘었을 겁니다. 미사일 발사 능력은 더 향상되었을 것입니다. 이게 쇼의 결말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이 행복해졌습니까? 북한 주민들이 더 잘 살게 되었습니까? 강제 수용소가 없어졌습니까? 불법 억류하고 있는 6만 명의 국군 포로 중에 생존자들 돌아왔습니까? 북한이 인권을 존중한다는 약속을 세계 무대 앞에서 했습니까? 천안함 폭침 사과했습니까? 그럼 뭡니까, 이거? 쇼의 결산이 뭡니까? 그런데 또 다른 쇼를 하니까 또 과거에 이제 다 잊어버리고 또 열심히 선전하고 있습니다. 이 탁현민이라는 이 젊은이가 제가 좀 젊은이라고 해서 좀 그렇습니다. 제가 나이가 70 넘었습니까? 젊지는 않겠지만은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라는 사람이 이 소셜 미디어에 이런 글을 써 올렸다 해가지고 또 이것까지 보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까지 보도해주고 있다는 걸 제가 보도하는 것도 좀 뭐합니다만은 저는 비판적 입장에서 일단 내용은 소개해야 되니까 이렇게 썼네요. 김정은 위원장의 열차 이동은 북측 의전팀의 탁월한 판단과 선택입니다. 아니 이런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탁월한 판단과 선택이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속임수가 근사하다 이런 뜻 아니겠어요? 속임수가. 일단 정상의 이동만으로도 이미 화제를 만들었습니다. 역사에서의 사열, 북베트남 열차 이동의 역사적 의미 등 충분한 스토리를 만들어내었습니다. 그래서 스토리를 만들어내면 핵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북한 동포가 잘 살게 됩니까? 스토리를 만들고 북한이 개혁개방을 할까요?
여기에 더해 평양에서 출발하는 열차가 베트남까지 연결된다는 이 당연한 사실을 전 세계가 특히 우리가 목격하면서 통일이 되면 부산에서 출발한 열차가 평양을 거쳐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와 연결될 것이라는 두근거림까지 단지 회담 참석을 위한 이동만으로 메시지를 만들어 주었다는 사실이 대단합니다. 북미 회담의 좋은 결과를 바라는 마음 보탭니다. 참 대단한 것은 김정은 칭찬이 참 대단합니다. 이런 사람이 청와대에서 행사를 기획했다는 것이 참 우리의 불행입니다. 김정은 하면은 이가 갈려야죠. 김정은 하면은 자다가도 벌떡 깨어나야죠. 왜냐? 김정은 때문에 고생하는 북한 동포, 김정은 때문에 고향을 찾지 못하고,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국군포로 생각이 나서야죠. 근데 이런 쇼를 가지고 의미를 근사하게 붙여가지고 뭐, 역사의 사열이란 말 참, 한자를 안 쓰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역사의 사열? 역사의 사열? 역사에서의 사열? 역사에서의 사열이 뭘까요? 사열을 한다는 뜻입니까? 역사를 사열한다는 뜻인가? 어쨌든 이런 쇼는 이제 그만둬야 합니다. 그런데 이 쇼에 넘어간 게 결국은 트럼프죠. 쇼에 어떤 사람이 넘어가느냐? 허영심 있는 사람이 넘어갑니다. 특히 권력자가 쇼에 넘어가는 수가 있어요. 권력자의 허영심. 쇼에 넘어가면은 예외 없이 다 망합니다. 권력자는 쇼를 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권력자는 권력 그 자체만으로도 고맙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잘 유지 관리하면서 국가를 이끄는 것입니다. 권력과 돈과 명예는 따로따로 있어야 됩니다. 명예는 학자, 종교인들입니다. 그리고 돈은 기업인이죠. 권력은 정치인이죠. 그런데 정치인이 권력 잡았다고 해가지고 명예도 얻겠다. 노벨 평화상 받겠다. 명예박사학위 받겠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서 명예박사 단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명예박사 추천이 들어오면은 아주 비웃었다고 합니다. 나는 박정희로 족하다. 박정희 대통령은 편지 쓸 때 사적인 편지는 꼭 박정희 배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은 말을 붙이지도 않았어요. 이런 사람이 최악의 조건에서 최단 시간 내에 최소한의 희생으로 최고의 업적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은 엉뚱한데 허영심 가지지 않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주영 대기업인은 말년에 가면은 정치에 관심을 가져가지고 대성 출마를 합니다. 그 후에 정주영 씨의 생애는 그렇게 멋지지 못했어요. 김대중 대통령 노벨 평화상에 탐닉했습니다. 그리하여 남북관계를 헝클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오늘의 이 위기는 그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6.15선언. 자, 이렇게 남북관계가 돌아가는데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시면은 어디서 많이 본 거 안 같습니까? 이런 걸 데자뷰라 그래요. 기시감. 과거에 본 것이 또 일어난다 이거죠. 김정일이가 2000년대에 가끔 중국에 갔습니다. 중국에 가기만 하면은 우리나라 언론이 어떻게 보도하는지 아닙니까? 김정일이가 중국의 개혁 개방의 현장을 방문했으니까 돌아오면은 북한도 개혁 개방할 것이다. 그렇게 됐습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정은이가 뭐 중국 거쳐서 북한에 들어가면은 월남에 들어가면 월남의 그 개혁 개방의 성공 사례, 중국과 월남의 성공 사례를 보고 돌아와서 개혁 개방으로 나설 것이다. 핵을 포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계산을 하는데 이것은 북한을 크게 잘못 보고 북한 체제의 본질에 대한 오해에 기인한 겁니다. 무슨 뜻이냐? 간단합니다. 북한은 주체 사상을 없애버려야 개혁개방이 가능합니다. 3대 세습체제를 끌어안고 개혁개방할 수가 없습니다. 개혁개방하면 3대 체제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3대 체제가 존속하면 개혁개방은 불가능합니다. 이 두 개 사이에 타협점이 없어요. 동시에 핵무기는 3대 세습체제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3대에 걸쳐서 개발한 게 핵무기입니다. 핵무기가 사라지면 3대 체제도, 3대 세습 체제도 없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핵무기를 없애버리면 3대 세습 체제 무너지고 개혁개방이 가능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반대로 김정은 입장에서는 핵무기를 가져야 3대 세습 체제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개혁개방은 안 된다. 그럼 안 되는 걸 어디서 뜯어올 거냐? 바로 대한민국에서 뜯어오겠다는 거 아닙니까? 민족경제의 균형발전에 의한 공동번영이라는 이런 약속을 했잖아요. 4.27선언, 6.15선언, 14선언. 그렇게 해서 이제는 우리는 핵을 가지고 있다. 이 핵 가지고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명분 하에 주한미군 몰아내고 한미동맹 해체한 다음에 핵이 없는 잘 사는 한국을 부하로 만들어가지고 계속 돈을 갖다 바치도록 만들겠다. 그런 과정에서 나중에는 적화통일하겠다. 이런 큰 그림, 여기서 한치도 오차가 없습니다. 한치도 벗어나는 게 없어요. 그런 냉정한 시각을 유지해야 될 텐데 이런 타경민 씨나 이런 조선일보 같은 남행열차? 아니 김정은의 남행열차는 세계적 코미디인데 이걸 무슨 대단한 걸로 확대 해석해가지고 김정은보다도 더 좋은 그림을 그리고 있는 사이에 3.1운동 100주년 행사 거의 실종된 것 아닙니까? 3.1운동 100주년이 지금 며칠 남았는데 정부가 이 정도 행사밖에 못합니까? 기껏하는 게 조국 수석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100년 전의 촛불혁명이 3.1운동이었다는 역사에 대한 망언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을 대한민국 건국 70주년 행사로 거창하게 해야 될 텐데 그건 하지 않고 그건 하지 않은 사람이 지금 무슨 김정은의 우스꽝스러운 남행열차 행사를 잘했다고 하니까 참 그런데 올해를 건국 100주년으로 기릴 줄 알았어요. 왜냐 상해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바로 건국 100주년이더라고 문재인 대통령 입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슬며시 안 하고 있어요. 왜 안 합니까? 해석은 북한이 싫어한다. 그러니까 접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아버지 제사를 지내지 않는 아들이 되었습니다. 불효자 아닙니까 이거? 아버지 제사를 지내지 않는 사람. 아버지 제사는 뭡니까? 바로 대한민국의 건국. 대한민국 생일을 없애버린 사람. 대한민국 생일을 없애버린 사람. 살아있는 아버지의 생일도 잊어버리고 죽은 아버지의 기일도 잊어버리고 제사도 지내지 않고 생일도 축하하지 않는 이런 대통령이 그나마 임기가 3년 몇 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국민은 임기가 없습니다. 대한민국도 임기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